헨리 만나던 사람이 어떻게 신우기순이가 그, 그, 그런 낯짝이 어디서 옆에 화랍니다. 기대가 되나봐요. 이제 점점 나날이 꾸미고 아 근데 진짜 연애해야 되는 게 이제 봄이고 하니까 제대로 된 소개팅을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제대로 된 정말 좀 설레기도 하고 막 집에 가서 계속 막 생각나고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소개팅을 위해서 정말 유명한 소개팅 명소로 오늘 아 여기? 아니 근데 저도 여기서 좀 소개팅을 해도 될 만하다 싶은 게 국밥집인데 되게 인테리어도 되게 모던하고요. 제가 여러 번 만났던 경자국밥이잖아요. 지금 용인점이 본점이고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안양, 광교, 북수원 이렇게 세 개 지점이 있는데 강남점에도 또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강남점에 한 번씩 매일 국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국밥 사랑합니다. 저 경자국밥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먹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은 지금 이제 벚꽃 시즌이고 네. 봄이고 날씨도 좀 그래가지고 벚꽃을 닮은 분은? 벚꽃을 닮은 분? 금방 떨어지나 봐요. お嬢様実は田中ですよ。ああ。ちょ、잠깐만、안경어떻게된거죠？あ、半チャックです。그러니까、お、그러니까。はい。ね、안녕하세요。そうです、반갑습니다。田中さん。そうですね。あ、あ、앉으십시오。ねえねえ。あ、ちょっと待って。앉을까요? 아, 저ですね. 아. 뭐? 아, 아가씨와 이렇게 겸상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원래 저택에 있을 때는 아가씨 옆에서 드시는 것만 지켜보곤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주보고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 너무 영광입니다. 아너무역시나너무어렵고요항상어렵고첫만남이첫만남이아닌것같은그느낌있잖아요그래서굉장히그할얘기가많을것같다그런생각이들었어요아니저희초면이죠아소디스네이렇게마주보는건처음이고、네、아저번에제가일본에잠깐들어가있을때、네、 그홍나무형님을 、네、 아소디스네전화연결해줘가지고알죠알죠아소디스아그부분너무웃겨가지고아계속봤어요아저는목소리만나는데하드캐리했던데아거기누나요저요어이거에대한댓글도많더라고침려고아소디스네예나오실거라고저는생각을못했거든요아저도불러줄줄은몰랐습니다소디스저는 한번나왔었으니까그러니까요여기어솔로탈출은처음이고、네、 그넛바크다크제우는 거기나와서대박나가지고 、네、 남자조회수1등입니다어그러니까요맞아요、네、 그래서너무제가뵙고싶었는데이렇게나와주셔가지고감사합니다아제가아리가또고자이마수여기뭐있나요아집사라서 뭐이렇게바치고계세요집사라서 、네、 아내려놔도됩니까아가씨 내려놔도돼요아아가씨가말씀해주셔야내립니다아그래요저대수어그럼저희일단、아네、 먹으면서좀얘기를나눠볼까요아하이어이거뭔지아세요아이이이게뭐죠이케이푸드아케이푸드케이푸드좋아하세요아케이푸드너무좋아합니다뭐지지미とか자부채とか아이김치찌개 김치찌개어큰일날뻔했네 어그죠아그게이게습관이되면안돼요 아맞습니다맞습니다김치찌개김치찌개아이건확실히좋아하는데、네、 아이게케이푸드국쿠바브 국쿠바브국쿠바브국쿠바브
맞습니다. 아, 소데스카. 이게 또 밀키트로 또 나와요. 헌터데스카? 네, 제가 밀키트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소데스님, 밀키트 가격대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어? 24? 24? 18? 17? 아? 6,900원! 6... 아, 소데스님. 소데스님, 아, 이거는 못 줄이겠네요. 아, 맞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웃고 계시네. 역시 녹박 그 스태프들 됐으네. 느낌으로 다 알아버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6,900원에 이 밀키트를 이제 사서 먹을 수 있다. 이거 맛 좀 한번 보세요. 아이, 소데스. 장갑 벗어도 됩니까? 네. 아가씨의 허락을 받아야 돼가지고. 네네, 그럼요. 그럼. 서무서무 옥구수. 서무서무 뭐라고요? 서무서무 옥구수. 옥구수. 아, 진짜. 아. 아. 굉장히 진한데요. 아직 저희가 양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간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네. 똑같아요. 이 밀키트도 맛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왜 맛있냐면요. 자체 그 제조 시설이 있어요. 대형 가마솥에서 끓여가지고 잡내도 없고 이게 또 100% 한돈이라서 굉장히 맛있고요. 실하고 이 안에 토종순대랑 찰순대도 들어있어요. 아. 이건 또 매장에서 먹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순대랑 이 서비스로 수육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와서 드시면 소데스네. 여기가 영그 인인점이잖아요. 영인점은. 맞습니다. 앞에가 너무 이쁘네요. 너무 예쁘죠? 아, 버츠고츠가 두드러지게 펴가지고. 아니, 뭐, 가짜처럼 멋있네요, 진짜. 아니, 되게 이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이뻐요. 오늘 너무 나를 잘 잡은 거예요. 꺼츠, 꺼츠. 서라운드 꺼츠.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아이. 아, 근데. 네. 아, 이건 뭐예요? 잘 짚으셨어요. 이거 떡갈비라고. 떡갈비가 이번에 새로 나왔대요. 이게 또 해동 안 하고 바로 조리도 가능해가지고 저같이 바쁜 사람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원래는 온라인 판매만 하거든요. 하이. 근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좋네요. 밥은 드시고 오셨어요? 아, 오늘 아가씨가 아침밥을 안 남기셔가지고. 남기셔야 먹거든요. 아, 진짜로? 어디서? 많이 드세요. 아, 하이. 제가 그 홍나무부터 해가지고 뒤에 찌끄레기들 나오는 거 다 봤거든요. 보셨어요? 아, 다 봤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저 화가 납니다. 왜요? 아니, 예원 씨한테 네. 그런 사람들을 갖다 댈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 아, 그런 생각이세요? 소데스. 그러면은 홍남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무는 좀 봐줄만 하더라. 오, 어떤 이유에서죠? 사실 요즘 저희 같은 사람들이는 그 조회수로 평가를 받잖아요. 홍나무가 뭐 독보적인 1등. 하지만은 신우규진. 신우규진? 신우규진. 신우규진은 여기에서 그 만들어 놓은 서사가 있으니까. 아. 스토리. 경쟁으로 안 칩니다. 그건 제외하고. 경쟁자가 아니에요. 혼자 멀쩡하게 앉았잖아요. 기운동. 새거 운동화 신고. 새거 운동화. 여기 막. 맞잖아요. 맞아. 새거 운동화. 맞아, 아, 꼴보기 싫더라고. 소개팅 한다고 새거 운동화 신고 왔어요. 흰 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봤어요, 흰 운동화. 아, 봤죠.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 꼴보기 싫었어요. 아이. 그쵸, 제일 멀쩡하게 이제 아이. 와가지고. 소데스. 김홍나무 형님과 그때 와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아니, 자기가 여기 왜 섭외된지 모르겠다고. 아니, 근데 그때 나오고 나서. 네. 좋은 일들이가 많습니다. 진짜요? 아이, 너무 감사드려요. 오, 진짜? 아, 여기 또 계시지만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진짜 여기 나올 때마다 좋은 일들이가 진짜. 그런 편 아니세요? 그죠? 득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 둘이 손잡고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감사합니다. 둘이. 그쵸. 저는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느껴집니다. 올인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진짜. 아니, 그, 요새는 좀 많이 바쁘세요? 예전 다나카 바쁠 때 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뭐, 그때는 하루에 3개씩 했으니까. 수입도 그때 10분의 1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다행히도 그때 열심히 돌아다니기는 했는데 저희가 얻은 거는 명성밖에 없고 그때 당시에
돈 머니 옷가네 옷가네와 회사에서 9대1로 다 그루 가져가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저에게 남은 건 없습니다. 너무 약간 노예 계약이다. 아 감사드리게도 8대2로 이번에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아 8대2. 아이. 그럼 지금 홍남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홍남 선생님 지금 행사 갔습니다. 지금 그럼 끝나셨을라나? 어떻게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하게. 통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번호 아세요? 받았어요. 그때 있었던 거. 아 그러면 전화를 좀. 죄송합니다. 아가씨 앞에서 실례를 범하네. 화장실 갔다 오실 거예요? 다녀오세요. 유이 씨, 이야, 얼마만이에요? 유이 씨, 홍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아니 또 웬일로 전화를 주셨어? 아니 그 이후로 연락 한 번도 없으시더니. 아니 제가 오늘 그 예. 다나카님이랑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하고 오라고. 많은 재미 주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 그 정도는 해야죠. 예, 그동안 고생했고 그러니까 8대2로 바꿔준 거고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7대3까지도 간다고 좀 잘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예. 아 요새 많이 바쁘시다고 하시던데. 아 요즘에 앨범이 나와가지고 미니 앨범 개구리다. 포쿠와 카에루다 게로게로. 나는 그대 없이 못 사니까요. 예 느렸대요 이거 신곡인데. 어딜 봐요? 집중해요 핸드폰에. 너무 좋네요 선생님. 예 선생님이라니 오빠라 해야지. 아 근데 왜 이렇게 가까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당연하죠.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까우니까. 마음이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마음이 그런 게 기분이 그런 거예요 기분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선생님. 예 사랑합니다. 네. 갔다 왔지. 아 예. 통화하셨습니까? 잠깐. 너무 반가웠죠. 너무 반가웠는데 왠지 그 홍남 선생님이든 다나카든 왜 또 한 번 볼 것 같은 그 느낌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은 또 만날 것 같아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누가 됐든 볼 것 같아. 그때쯤에는 이제 서사가 한 겹 더 쌓일 수 있으니까 신의 규진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Stay with me! 아니 근데 이제 다나카 씨는 곧 생일이신데 뭐 계획 있으세요? 계획? 네. 다나카 콘서트예요. 4월 26일부터 생일을 해가지고 8일 동안. 잠깐만. 뭐가? 8일 동안? 하이. 8일 콘서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공연장이가 뭐 조금 작은 공연장을 8일 동안 하는 걸로. 공연 이름이 어떻게 되죠? 다나카 두 번째 내한 콘서트 사요나라 다나카. 사요나라 다나카. 하이. 이번이 아니면 못 볼 것처럼 부제를 짰어요. 아 이번에 안 가면 못 보겠구나. 뭐 어딜 가려나 사연하라. 안녕.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느낌을. 것처럼. 그럼 저도 혹시 초대를 해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자리 해놨어요. 잠깐만. 네. 진우 규진이라 오는 거 아니야? 안돼. 진우 규진이라 올라 그러지. 재훈 오빠 콘서트 따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났죠. 저희는 이제 패밀리니까. 규진 씨도 부르실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같이 갈 일 없겠네요.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노래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공연. 제가? 게스트로. 아 게스트로? 제가요? 제가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든요. 무슨 노래요? 좀 해도 될까요, 아가씨? 뭔데요? 이 노래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무대에서 오늘도 난 너를 피해 딴 생각을 해. 빠리리바 뽀 빠리리바
나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부빠리리바 부빠리리바. 아니 이거 꼭 그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그 무대팀한테 얘기는 해놨어요. 제가 혹시라도 가사 틀리거나 그러면 빨간불 돌아가게. 그래서 긴장하라고. 도전천국처럼 옛날 추억 떠올리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대중들도 알게 돼서 저 여자가 왜 왔지 하진 않을 거예요. 아 같이 하면서 좀 친해졌나 보다. 저 여자가 왜 왔지? 저 여자가 우리 공연에 왜 왔지? 아. 하진 않을 거예요. 이불 경고? 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 다나카 씨가 정말 물 들어올 때 노래 힘차게 저으시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뭐 제가 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뭐. 그럼 공연에서도 그 잘자요 아가씨를 그거 하죠. 그게 지금 가장 히트곡이니까요. 그러면은 그 잘자요 아가씨 그 살짝만 보여주시죠. 당연하죠. 보여드려야죠. 네. 보시고 좀 눈에 담아두시고 기억해 주셔야 네. 또 하셔야 되니까 이따가. 챌린지요? 해야지. 와서 또 찍어 가야죠. 그렇죠. 뜨거우니까. 예. 제가 틀어드릴게요. 어디부터 들으면 돼요? 이거 처음부터 틀어주시면은 제가 머리 스피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로 아니죠? 아 오도로는 김옥나무. 김옥나무. 아, 오도로도 밑에, 참 좋아요. 여기 밑에 있길래요. 오도로라는 노래도 참 좋아요. 진짜 바쁘시다. 아 이것도 우와. 잘 되면 좋을 텐데. 예. 그럼 이거 누르면 되죠? 그죠. 네. 어머니 아가씨. 난립이다 지금은. 꼬마 아이들 다 초등학교에서 네. 다들 야리야리 못 말리는 선생님은 어떨까. 못 말리는 저도 이렇게까지 잘 될지 몰라. 안무가 있는 걸 원래 하셨었나요? 안무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하이. 누가 짜준 거예요? 아 이거는 있잖아 언짜나라고. 알죠 혹시 그... 그거 알아 그게 노영은행의 오마르 레이네. 그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춤 져주실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 손 모양과 입 모양, 특유의 입 모양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두 잔 더 먹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포인트거든요. 손이랑. 아! 그러니까. 듀 한 번 해보세요. 듀 한 번 해보세요. 듀 하면 이 모양이 됩니다. 다나카 특유의 입 모양이. 저도 사실 이 집사, 이 머말린 잘자요 아가씨 이렇게 잘 될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할 만큼 유튜브 뮤직 순위 안에도 들어갑니다. 오 진짜? 24인가 그래요. 가수들과 경쟁한다니까요. 가수들과 이 노래가 저는 그 정도일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음원 순위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 뭐 그것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는데 저의 그 초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와 내가 언젠간 저걸 한번 추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오늘이네요.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역시 그 예감은 틀리질 않아. 예감은 틀리질 않는 것 같아요. 끝나고는 뭐 하세요? 끝나고요? 2차 가야죠. 술이 달 때. 저는 또 다른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또래 스케줄 하나 한 명 더 와요. 누구예요? 알고 나십시다. 궁금해서 그래요. 누구예요? 근데 그 다나카 채널의 유튜브에서 전 여친 있지 않아요? 저는 여친 아직 사귀진 않았습니다. 그분도. 사귀진 않았어요? 비즈니스.
다나카 유카가 일본에 있다면은 신의기진 예. 비즈니스잖아요 둘이. 뭐 진짜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실망입니다. 헨리 만나던 사람이 어떻게 신의기진이가 그 그런 낯짝이 어디서 옆에 화랍니다. 또 그놈은 또 신나가지고 분위기 타가지고 또 뭐가 되나 대만 되는 마냥 이러고 있던데 그건 아니죠. 다들 오냐 오냐 해주니까 그치? 기준이 뭡니까 그거? 제가요? 아 진짜 아 자꾸 만들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해요. 근데 뭔가 너무 이렇게 반겨주셔서 그래서 제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거죠. 규지 잘 지내고 있죠? 못 본 지 꽤 됐네요.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세요? 진우 기진은? 네, 다나카 씨랑 김우경 그가 걸투 술 먹었나? 걸투 패밀리라는 걸투 패밀리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진우 기진이 진짜 어릴 때 와가지고 막내로 들어와서 그 공연장에 딱가리 정서하고 선배님들 눈치 보면서 기동량 하면서 개그 배우던 기동량 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같이 이런 식사 자리에 밥도 못 먹고 기동량 기동량 하면서 선배들 뭐 대기실 와가지고 옷 던지면 받아가지고 지금 요 책이고 그런 아이였는데 아 막내 그러, 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한 10년 전으로 들었습니다. 10년 전 10년 전 10년 11년 전 후 몇 살이세요? 저는 서른 하나고 네. 경욱상은 이제 41 41? 네. 오 되게 동안이시다. 경욱상 뭐 검색해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동안인 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알아 검색했네. 그쵸 많이 뵀죠 또. 아 진짜 아 경욱상 그가 예전에 웃혔어? 네네네 알죠 왜? 맞아요 봤대요 그 현장에 있었대요. 저를? 오늘도 난 너를 피해 딴 생각을 하지만 그때 그 빈자리에 앉아가서 보는데 무대에서 어떤 여자가 귀엽게 생긴 여자가 가사를 절더라. 엄청 절고 고음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서 그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욱 그 사람도. 그러면 나중에 김경욱 씨도 한번 오시겠네 여기. 하지만은 아직 그 분이 나올 때는 아닙니다. 한 다섯 텀이 좀 필요하겠네. 다섯 텀 보니까 다섯 텀이 정도인데 다섯 여섯 텀 같은데 그 텀으로 퐁당퐁당으로 나와도 아주 긴 서사에서 네네. 시리즈물에서는 아주 저 나름의 하드캐리 우리 회사가 우리 홍나무 엔타가 뭐 거의 뭐 재유매졌네요. 뭐 세 명이나 나와.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게 역사가 짧으니까. 역사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수혜를 입은 두 남녀가 은혜 입은 이곳에서 같이 자리하는. 그럼 혹시 이거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이거요. 이거는 이제 나름의 서사가 만들어졌잖아요. 서사가 없는 상태에서 150만 나왔더라고요. 서사가 없는 상태. 이제 서사가 있는 거거든요. 서사. 그쵸, 서사 알죠. 서사를 서사가 보니까 있죠, 서사가 이거는 있죠. 분명히 심판하려는 자와 알죠? 요즘 대중들 보자 하는 심판하려는 자와 응원해주려는 자들의 다들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우선은 보지 않을까. 아 어쩌다 보니 여기 와서 신규진과 경쟁자가 되었는데 참 슬픈 현실. 아, 할 수 없죠. 여기서만 그런 거니까. 신규진과 경쟁자. 아 근데 둘의 서사 둘의 히스토리를 이길 자신이가 없네요. 둘이 함께 해온 시간들이가 그 추억들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제가 추억을 만들어 가면 되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가씨. 뭐 치울까요? 뭐 아마 다섯 텀 뒤에 보지 않을까? 아, 다섯 텀. 그때는 저도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집사로서. 아, 네. 혹시라도 그분이 나오면은 저도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즐거웠습니다 아가씨. 뒤로 가세요. 누구랑요? 다나카랑?
옛날에 예원이랑 소개팅 했었다라는 제보자가 누가요? 진짜 오랜만이다.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뭐야?